일곱 번째는 대세지보살은 이제 근대원통이라고 해요. 여기는 견대원통이라고 안 하고 근대원통이라고 바꿔서 글자를 바꿔서 말합니다. 제7은 근대원통이요. 근대가 실제로 보면은 견대죠? 견대원통. 대세지 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극락세계에서 같이 계시는 분. 순서를 바꾼 게 묘한 거예요, 이게. 원래는 지수, 화풍, 공견, 식대가 마지막인데, 여기는 근대를 마지막으로 놓았으니까, 관세음보살 다음 가는 분이 대세지 보살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통을 선택을 하니까 대세지 보살이 밀려 나간 거지. 하나만 취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을 취하려면 대세지 보살의 연불법을, 그 다음으로 이제 취해야 되죠. 대세지 보살은 연불이라요. 연불이 근대원통이요. 근대란 말은 육근이란 말이요. 육근을 다 포섭하는 거예요. 육근은 우두머리가 견 아니요? 견문 각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육근 아니요? 그래서 명칭도 바꿨어요. 근대원통이라고 합니다. 대세지 법왕자가 그 동륜 52 보살과 더불어 여기에 이제 52명, 53명이 등장했죠. 숫자 야광약상처럼 많은 숫자가 여기에 이제 나왔죠.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 부처님 팔에 정례하고 부처님께 구하여 말씀하되 대세지 보살은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세계를 두루 비추어서 사막도를 다 떠나게 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얻기 때문에 대세지라고 그래요. 세자가 큰 세력이라는 세자지요. 큰 세력이 지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은 발을 한번 들고 발을 한번 드디고 할 때 일체 세계가 진동하고 사막도가 다 진동해서 다 해탈을 얻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대세지라고 해요. 아미타불이 과거 전륜성왕이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은 큰아들이 되었고 대세지 보살은 둘째 아들이 되었다고 했죠. 예? 아미타불은 옛날 그 아들들인데 이제 성불해가지고 아미타불은 부처가 되고 그 이제 관세음이 좌부처고 대세지가 부부처요. 지금 극락에 계셔서 미타의 아미타 좌우에 계시죠. 제가 기억을 해보니 옛날에 항하 모래수와 같은 겁에 부처님이 계셔서 세상에 나오셨으니 출세를 하셨으니 그 부처님 명칭은 무량광이라. 무량광이나 아미타나 같은 말 아니요? 아미타를 번역하면 무량수라 아니다고 무량광이라 아니다고. 열두 열애가 다 함께 일겁을 계승하셨고 일겁 동안에 열두 부처님 무량광이 똑같이 이름이 열둘이요. 첫째 무량광, 둘째 무량광 그렇게 해서 열두 번째까지 일겁 동안에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 최후 부처님은 이름이 초일월광이시니 일월광보다 뛰어난 그런 부처님 명칭이 초일월광이요. 초일월광 부처님께 연불삼매를 배웠다는 그 말입니다. 저 부처님이 초일월광 부처님께서 나에게 연불삼매를 가르치사대 부처님을 생각하는 삼매라요. 기유컨대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전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전적으로 잊어버리면 이와 같은 두 사람이 만나거나 만나기 못하기도 하고 혹은 보기도 하고 보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지 않아요? 짝사랑 하는 거지. 짝사랑 하면은 이루어지지 못하지 않아요? 곳가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 않아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건 찰떡궁합으로 이제 그건 틀림없이 잘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과 중생 둘이가 부처님도 중생을 지극히 대자대비로 생각을 하시고 또 중생도 부처님을 지극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면은 부처님과 중생이 만나지게 된다는 그 말을 비유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두 사람이 서로가 보고 싶어 해서 오매불망으로 일편단심으로 이도령 춘향이처럼 춘향이 이도령이처럼 그렇게 이제 기억해가지고 두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지면 이와 같이 내지 생으로부터 생에 이를지라도 몸을 버려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날지라도 그림자와 형체와 그림자와 같아서 형체에 따라서 그림자가 생기죠. 그와 같아서 서로가 어긋나지 아니함과 같단 말이에요. 어긋날 꿰자 다를 잇자 그러면 둘이 둘 다 다 생각을 지극히 하면은 둘이 다 만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극해야 극락에 태어나고 정이 지극하면은 사바에 태어나요. 정지에 생사바하고 정 없으면은 이 사바 쫓게 못 해나요. 또 염지에 생 극락이라 염불하는 그 마음이 지극해야 극락에 태어나요. 욕정 그 애정이 중하면은 사바세계 태어나요. 사바도 여러 계층 있죠. 지옥 같은 나쁜 데도 있고 욕계 같은 욕계 천도 있고 욕계 인간도 있고 자관 정이 지극하면은 사바에 태어나고 생각이 지극하면은 극락에 태어나요. 여기서 염은 순수한 거고 맑은 거요. 청정한 거고 이 정은 비순수라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탁해요. 청이 아니라 탁해요. 오탁, 응? 오탁악세 오탁이에요. 그러나 정념으로 염불을 하는 것이 바른 생각으로 순수한 맑은 생각이죠. 깨끗한 생각이니까. 치방 여래께서 중생을 불쌍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아들 생각한 것 같이 함이라. 무자상봉을 서로가 하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상봉이 가능하지요. 만일 아들이 발섰자 비록 생각을 한들 어찌 되겠느냐. 어머니가 아들을 아무리 생각할지라도 도망치는 아들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는 부처님한테 비유한 거고 아들은 중생한테 비유한 거예요. 아들이 만약에 어머니 생각하기를 어머니가 아들 생각할 때와 같이 하면 어머니와 아들이 역생 동안은 역생이란 말은 여러 생이죠. 생을 거친다는 것은 세세생생 몸을 받아날 때를 말합니다. 서로 멀리 어긋나지 않아요. 멀리 가지를 않아요. 가까이 만나게 되어요. 그것을 감흥도교라고 하지요.
감흥하는 도가 사귀는 거요. 불상 유언이라. 거기 가지고 벌어지지 않아요. 그 말은 감흥 도교라. 감흥하는 도가 사귀어요. 감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응은 저쪽에서 하는 거죠. 내가 두드리면, 종을 두드리면 종이 소리가 나는 것이 응이거든. 그와 같이 내가 이쪽에서, 마음을 보내면, 정을 보내면 저쪽에서 호응하는 것이 응 아니오.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가면은 기도 소원 성취 하는 것이 감응 아니오? 소원 성취가 감응이라요. 내가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 감이고, 이제 그 소원을 이루게 되는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 응이라요. 감응의 도가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전화 같은 것도 그렇죠. 전화 같은 것도 안 하면 전화가 오지도 또는 가지도 안 하죠. 저쪽에서 하든지 이쪽에서 하든지 서로가 신호를 보내야 이렇게 감응이 통하지요. 이쪽이나 저쪽에서나 전혀 신호를 안 보내면 전화 같은 거 불통하니요? 있더라도 불통이지. 신호를 이쪽 저쪽에서 보내려고 한쪽에서라도 보내줘야 여기서 또 받게 되죠. 보내줘도 또 안 받으면 소용없죠. 전화를 걸어서 안 받아도 불통되죠. 저쪽에서 걸어주면 여기서 받아줘야 돼요. 부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중생이 걸어야 돼요. 만약에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기억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현전과 당내에 현전이라 해서는 현재고 당내라 해서는 내세라요. 반드시 결정코 부처님을 본다 말이요. 보아가지고 부처님의 가기가 멀지 아니합니다. 부처님과 거리가 멀지를 않아요. 바로 부처님을 가까이 지척에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이타경 같은 데라, 이타경 소 같은 데, 관무량수 경 같은 데, 또는 그 밖에 또 대아미타경이나 미타삼부경이 있죠. 관경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자세하게 이런 게 나옵니다. 지국대사는 그 염불에 관해서 정토 침묘라는 그런 책을 냈죠. 여러 가지 모아놓은 책이라요. 정토 침묘. 지국대사 법화종 법화경을 주로 했지만 또 염불을 가장 또 숭상하신 분이요. 선과 교와 법화경과 염불까지 다 겸한 분이 지국대사요. 대학 직지 쓰신 분, 지국대사, 정토 침묘, 아미타경 해석도 했죠. 천태 지자대사, 현수대사, 청량국사, 온효대사, 의상대사, 또 마명보살, 용수보살, 천친보살, 무착보살, 온수보살, 보현보살 다 염불을 권했죠. 아미타불, 석가모니불.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또는 보살이나 조사나 염불을 반대한 사람이 별로 없지 않아요? 염불보다 참선이 더 좋다고 하신 분은 욕조심하고 오조심하고 그런 말씀 일부러 이제 참선을 세상에다 밝히려니까 그런 말씀을 하기야 했지만 그야말로 삼세 재불이나 역대 조사나 모든 불보살들이 불조가 다 염불을 찬양했어요.
지방 모든 성인들이 다 찬탄을 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대세지 부살이 염불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대세지 보살뿐만 아니라요. 모든 부처님과 보살과 조사들이 다 염불을 우리나라 것이 원효대사 같기도 그렇고 의상대사나 현수대사 또 규봉스님 전부 다 천태지자대사 또 어시죠 존경록에 그 나오는 존경록에 연수대사 그분은 참으로 염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지요. 영명사 절이요. 영명 연수대사. 황주에 가면은 그 황주 시내 저쪽 저 서쪽으로 산 밑에 정자사라는 절이 영명 연수대사 계시던 그 저 절이래요. 우리 그 전에 한번 가봤잖아요. 언제번에 두 번째 갈 때, 양사장님이랑 모두 그때 같이 갔었어요, 그 절에. 영명 연수대사, 항주에 갔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보고, 천태산에 가려다가 천태산 못 가고, 그냥 와버렸지. 거기까지는, 그 절까지는 가봤잖아요. 거기가 멋이 있죠, 호수. 중국의 것이 저 항주같이 아름다운데 없다고 중국 사람들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지요. 그곳이라요. 그런데 염불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분인데 영명 연수대사는 법안종 종사인데 법안종의 아주 선종의 투철한 조사인데도 경과 교 또는 염불 같은 것을 다 했어요. 시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예불도 하고 참회도 하고 계율도 강조하고 만 가지를 다 그야말로 참 만행 재수를 했어요. 만행을 다 닦는 그런 수행법을 한 겁니다. 만행 재수. 그 가운데도 염불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라요. 본인이 아미타불 매일 10만 번씩 불렀다는 거요. 대단하지요. 그래서 염불에 대해서 사요관 네 가지 간추려서 핵심을 말한 거예요. 사요관이란 말은 간추려서 핵심을 말한 것을 요관이라고 그럽니다. 염불에 대한 사요관. 선이 있고 정토가 없으면 참선만 하고 염불 안 한다면 열 사람 가운데 아홉 사람은 길이 빗나가요.
그러니까 겨우 참선해서 한 사람만 터질까 말까 하고 기회는 아홉 사람은 다 빗나간단 말이야. 그러니 참선보다 염불이 더 좋다는 거죠. 참선은 없고 없더라도 정토만 있더라도 염불만 있더라도 만 사람이 닦아서 만 사람이 극락으로 다 간다. 만약에 참선과 염불을 다 겸해서 닦으면 현세의 불조가 되고 현세의 인천의 사표가 되고 또 이 다음에는 불조가 될 거고 염불도 없고 참선도 없으면 어찌 되느냐. 지옥에 가기 바쁘단 말이야. 지옥에 가서 구리 기둥에 쇠 평상에 거기서 자르자 한다 말이야. 염불 참선 다 있으면 범이 날에 나는 것과 같아가지고 현세에도 여러 인천의 사표가 되고 나중에 불조가 된다고 그런 말을 쭉 개송을 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염불을 가장 강조하신 분이 바로 영명 연수 대사입니다. 총경록에도 나오죠. 신부주에는 염불 말을 별로 강조한 게 없지만은 다른 데 이제 총경록 같은 데도 많이 나오고 저분의 법문 가운데도 많이 나와요. 염불을 강조하신 분이다. 지국대사, 연지대사 또 그랬죠. 연지대사는 선관책진 쓰신 분, 참선 선종이지만 명나라 것이 이제 말기에 우리 이조 선조대왕 때와 통시되죠. 그러니까 서산대사와 동시대 인물인데 그분도 염불을 많이 강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선염 겸수라요. 선과 염불을 겸하여 닦는 그러한 그런 풍조가 지배적이었어요. 선과 염을 같이 닦았어요. 명나라 때는. 나중에 것이 저갈 길이 바쁜 사람은 염불해야지 참선해야지 그 언제 잘안 된다는 그런 말이 용소보살 거기에도 나오죠. 용소보살 그 지도론에 이행문이 있고 난행문이 있다고. 난행문이 참선이고 이건 참선이고 이행문은 하기가 쉬운 문이라는 것은 염불이라요. 염불은 왜 쉽냐면 부처님은 원력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원력까지 자기 수행까지 자타의 힘을 다 가지고 가는데 참선은 자기 자력으로만 터득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벌써 출발이 다르죠. 참선에서는 불야타 조야타 부처도 때리고 조사도 때리고 말이죠. 벌써 부처와 조사를 거부 반응을 하면서 참선 수행을 하니까 벌써 부처님 원력을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난행문이라 나무를 심어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강물을 건너가기는 참선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참선이단 말이에요. 행하기가 쉬운 것은 염불인데 비유컨대 나무를 심어가지고 피어서 배를 만들었으면 배 만든 배사공이 배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 배만 타면은 바로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기가 쉬운 분이란 말. 그래서 종수 작주는 난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언제 배를 만들겠냐 말이에요. 힘나니라 매우 어렵고
용수보살 말씀이 여기. 용수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뭐 우리도 그런 분대로 말씀을 따라야 되죠. 나무 심어서 배를 만들어서 물 건너 가기는 매우 어렵고 좀 세월이 많이 걸리고 좀 더디죠. 되기야 되지만은 나무 심어서 나무 커가지고 나무 키워서 배 만들면 되기야 되지만은 시일이 멀고 힘들잖아요. 만들어 놓은 배 그냥 타고 가는 게 쉽단 말이에요. 배 올라서 물 건너기가 매우 쉽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기가 멀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방편을 가자하지 아니할지라도 스스로 마음이 열리게 된다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무슨 의단이 동로할 필요도 없고 의심 덩어리가 하늘 높이 솟아날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조도 방법을 여러 가지 그 동원할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냥 염불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방편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저절로 마음이 열린다 말이에요. 집법계 가운데 불법계가 최고 아니요? 그러니까 최고 법계를 향하여 마음이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마음이 불법계를 만들면은 뭐 불법계가 저절로 되는 거죠. 극락 불법계가. 마치 향에 물드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있는 것과 같다만 향 피우는 방에 가서 있으면은 저절로 몸에 가서 옷에 향내가 배어 들지요. 그러니까 염불을 그 하는 것이 연향과 같다는 말이죠. 향 피우는 방에 가서 향내가 배어든 것처럼 염불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다 말이죠. 본각의 부처가 나타나버려요. 시각의 부처를 생각하면 본각의 부처가 나타나요. 성불하신 분이 시각이죠. 성불하신 아미타불을 생각하면 자기 본각, 자기 불성이, 자기 불성자리는 본각 아니요? 연불산맥 뭐 저절로 자기 본각 부처가 나타나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죠. 성불하신 분을 마음속으로 생각해서 연불을 하면 바로 자기 마음속에 본래 부처자리가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개발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쉬운 거지요. 이것은 이것인지간 향광장암이라고 이름합니다. 아까 향의 훈습을 받는 것처럼 연불 훈습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의 향의 광명으로 장암한 거나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신의 향광으로 자성의 불성을 장엄하는 거죠.